이은택 씨의 이번 손님은 8개월 된 애프리콧 푸들 요미와 요미의 짝꿍 아린 씨입니다. 이 둘은 오늘 조금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아린 씨가 용기를 냈는데요. 아린 씨가 요미와 함께 온 이곳은 우와! 댄스 연습실입니다. 20살 초반부터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댄스 스포츠를 해왔던 아린 씨. 이전에는 일상과 같았던 이곳을 다시 찾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린 씨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댄스 스포츠를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한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들죠. 그리고 제가 뭐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약간 세상 누구에게나 가장 힘든 일은 인간관계일 거예요. 가장 좋아하던 댄스 스포츠마저 그만두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우리 아린 씨에게 화창한 봄날처럼 다가온 존재가 바로 요미랍니다. 근데 요미는 참 부러운 게 요미는 어딜 가도 예쁨받고 사랑받고 이래서 참 부러워요, 항상.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존재만으로도 저한테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든든함이 있고 또 요미도 저를 많이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한다는 거 서로가 정말 한치 의심도 없이 진짜 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요미는 반려동물로 아린 씨 곁에 와서 믿음이라는 열쇠로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열어줬는데요. 누군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 덕분에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마법처럼 이루어졌으니까요. 반려동물은 특별히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배신하지도 않고요. 되게 충실하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보면 한없이 주인만 쳐다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사람은 누구나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대상 자체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린 씨가 타지에서 홀로살이를 한 지도 벌써 7년째인데요. 혼자 있기 베테랑이 될 법도 한데 가장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용히 혼자 있기입니다. 안 되겠는데. 못 내려 아시겠는데. 아시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반찬을 내 식탁에서 먹기보다는 책상 노트북 앞에서 뚝딱 때우기 일쑤죠. 이때도 요미는 아린 씨의 혼밥 친구가 되어줍니다. 진짜 처음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심했어서 집에 약간 1분이라도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고 막 밤새 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런 생활을 되게 많이 하다가 요미가 오고 나서 그런 게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막 늦게까지 나가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거의 쟤랑 뭘 거의 함께 하기도 하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밤이 더욱 무서웠던 아린 씨지만
이제는 요미와 함께라 혼자 잠드는 날이 없습니다. 와, 역시 직장인 여성의 아침은 뭐 이런 모습이겠죠? 출근 준비로 바쁩니다. 그런데 아린 씨, 요미도 외출 준비를 시키고는? 못난이 얼굴 됐네. 이쪽 발 쑥 쑥 됐다. 갑시다, 갑시다. 어라, 함께 나가네요. 아침부터 이 둘은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아, 이제 같이 회사 출근하는 길이죠. 출근을 같이 해요? 네네. 이제 제가 혼자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대표님이 좀 데리고 올 수 있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요미와 함께 출근을 하는 아린 씨. 오늘도 이렇게 아린 씨와 요미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루 평균 40에서 5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다닌다는 강아지 유치원. 우리나라 강아지 유치원에 등록된 강아지는 약 2천여 마리라고 해요. 주인이 출근을 하면 오랜 시간 홀로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와 보호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의 산책과 운동, 교육을 하는 도그워커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미래의 유망사업으로 꼽힌 지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5년도에 1조 8천억 원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20년에는 6에서 8조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도 하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하나하나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처럼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 데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동물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이라 불리게 됐죠.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 완자가 일종의 완구할 때 쓰는 건데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 어떤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갖고 노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 반려라는 그런 의미 자체는 동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금은 친구나 가족의 의미가 또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라 부릅니다. 13개월 아기 해담이와 엄마, 아빠, 그리고 5살 뽀니, 3살 마음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펫팸족이죠. 가보자. 이게 웬 난리야 이게. 오마나 오마나. 뿐이와 마음이가 대형 사고를 쳤네요. 커튼도 다 이렇게 찢어놨어. 마음이가. 특히 배고픈데 밥 안 주거나 놀고 싶은 때 심심하게 두거나 그러면 이렇게 의사 표현을 이런 식으로 기물 파손하거나 화분을 하나 엎거나. 엄마와 아빠에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해담이지만 뿐이와 마음이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계기가 됐죠.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거죠. 얘들하고 이제 같이 얘들을 즐겁게 해주고도 싶고 우리랑 살아주고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얘들을 위한 시간도 가져줘야 되는데 얘들을 위해서 뭘 못 해주니까 미안하죠. 뿐이야, 이리 와 뿐이. 최담아 이거 봐, 엄마가 마음이하고 뿐이하고 간식 줄게요. 마음이 앉아. 벌써 뒤집어졌어? 마음이 빵! 마음이 일어나. 마마, 이대로 죽는 거야? 일어나 빨리. 컷! 어우 잘했어, 내게. 어우 잘했어. 또 신났다 또. 엄마는 해담이와 강아지들이 놀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맺은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오겠죠. 마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잘까 우리? 얘네도 이제 잠 안 자서 시컷 아주 꿀잠 자겠다, 그치?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온 이들은 어느새 생활 패턴까지 닮았습니다. 마마, 여기서 자. 아가 자지? 아가 자니까 네 자. 엄마가 해담이를 재우는 동안 아빠는 강아지 두 마리를 맡습니다. 너그러나고 터져야죠. 좀 근무가 늦게 제가 퇴근하고 있을 때 보면은 솔직히 현관문 열면은 깜깜한데 눈동자 네 개밖에 없어요. 절 반겨주는. 그럴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속으로 이제 서로 의지하는 거니까 니네밖에 없구나. 두두두두두두두두. 낮잠으로 재충전된 해담이와 뿐이 마음이를 위해 엄마는 뭔가를 준비하나 봅니다. 해담아. 숨바꼭질인가 본데요. 엄마 어디 있어? 해담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나? 엄마, 뿐이야. 아이고, 어떡해. 과연 누가 먼저 찾아낼까요? 까꿍! 아, 여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어, 이번에는. 어? 좀 뒤쯤 지고 멀리 있어. 여보, 이것도 정말 언니를 찾아버렸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의 변화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그런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 권리, 존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안에 이제 동물이 들어오는 거죠. 동물도 오랜 기간 동안 나와 친밀성을 형성하고 이제 상호 존중의 감정이 생긴다면 또 역시 이제 가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지구라는 것이 사람만 사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과 다양한 어떤 존재들이 어울려서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인 거죠.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움을 함께 경험할 가족이 느는 것. 이것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아닐까요? 이제 해담이가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앉아있기만 할 때랑 또 서서 돌아다닐 때랑 얘들이랑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하면 또 얘가 강아지들한테 말을 걸 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기대가 되죠. 저도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되고 있어요. 네. 16살 뿐이와 5살 설이입니다. 비꼬져라. 강아지 나이 16살은 사람으로 치면 80살 정도인데요. 그래서 노견이라 불리는 나이죠. 나갈래? 자, 뿐이 좋아하는 거 있네. 뿐이. 그래서 어머니는 어느새 본인보다 더 나이가 들어버린 뿐이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디 갈까? 뿐이 어디 갈까? 아이고, 또 부딪혔어. 어머, 아이고, 쉬한다.
이런. 눈과 귀가 어두워서 부딪히기 일쑤고 치매로 배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들도 잊은 뿐이.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면 그전같이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예, 덤덤한 그걸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 먹을 때도 그 지 몸을 지탱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지 계속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쏠린다든지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예, 되게 안타까워요. 가족이 되어 함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별의 시간. 그 시간이 뿐인의 가족에게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나가 버린 뿐이와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네, 정말 얼마나 총명하고 이뻤는지. 이제 애가 지치니까 아빠가 이렇게 아빠 등에 타고 둘레길 다 완주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꼭 사람처럼 베개를 베고 강아지를 지 장난감 안고 이렇게 자고 이게 다 지인이에요. 이게 다 이름을 다 알았어요. 뭐 갖고 와 그러면 다 갖고 오고 했었는데 이때 눈 수술하고 아파갖고 막 그랬을 때 아빠가 이제 업어주니까 조용히 자는 거예요. 뿐이가 처음 가족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가까워진 이별은 가족들에게는 물론 뿐이에게도 낯섭니다. 또 오셨네. 서리. 또 오셨네. 잘 놀았어? 에? 아이들 밥 줬어요? 아니. 응? 조금 먹었어요. 조금? 퇴근과 동시에 밥부터 묻는 아버지는 묵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아버지, 오늘 또 씻어야지. 아이고, 한번 보자. 냄새 나는 간다는. 그래, 씻어도 냄새는 뭐. 뭐, 씻겨도 나는 거. 야, 뭐, 지금 저, 벌써 너는 올게.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뿐이 목욕시키기입니다. 알았다. 됐다.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어요. 언제 논다. 됐다. 됐다. 자, 들어가지. 감정 표현 못하기로는 세계 제일이라는 경상도 아버지가 뿐이 앞에서는 한없이 살갑기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마음과는 다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막상 이제 병들고 나이 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해요. 막 가끔 막 짜증도 부리고 성질도 내고 이러면 또 돌아서서 내가 제 사람한테 그럽니다. 또 쳐다보면 또 짠하고 불쌍하고 그런 감정이 들어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래 성을 낸다 하면서. 16년이란 시간 동안 뿐이와 아버지는 함께 나이 들어온 가족이자 동지였습니다. 이렇게 뿐이의 평생을 지켜본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뿐이의 모습에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 우리 뿐이도 이제 서서히 이별할 때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거죠. 혼자서도 가만히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이별을 준비하거나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따위는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그냥 함께 한다는 것. 그냥 가족이죠, 그냥. 가족. 딸 같은데 속 안 썩이고 말 되게 잘 듣고 너무 착해서 뭐 하나 뭐라 그럴 게 없는 내가 예쁜 내 새끼 같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 조금 아픈 그냥 제 아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 또 다른 의미의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나의 편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바로 가족 아닐까요? 필요 없는 건데 인형이 한 번에 4만 5천 원 썼어요. 못해도 5만 원 정도씩은 이해는 안 돼. 별거 아닌데 짜릿하죠. 인형 뽑기는 제 삶의 일부 중 하나죠. 오빠 될 것 같아. 오빠 너무 좋아.